신정 연휴 이틀째인 오늘 영동지방 각 관광유원제는 많은 행락객들이 모여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포대 등 동해안 해변에는 오늘 새벽 일출 광경을 구경하려는 많은 관광객들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새해 첫날 표정을 문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수평선으로부터 96년 병자년 새해를 밝힐 찬란한 해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포 등 동해안 각 해수욕장에는 새해 첫날 해돋이를 구경하려는 인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해맞이 관광객들은 알찬 새해 설기를 짜며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용평과 알프스 스키장에는 올겨울 들어 사상 최대 인파인 6만여 명의 스키어들이 몰려 을령의 슬로프를 누비며 겨울 스포츠의 스릴을 만끽했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 등에도 2만여 명의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찾아와 곤금성 등 가까운 등산로를 오르내리며 눈 덮인 겨울 설악의 비경을 감상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고성통일전망대에도 실향민들이 몰려 올해는 반드시 통일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시내 거리도 평상시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신정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강릉시 금학동 거리입니다. 시내 중심과 상가들이 이처럼 대부분 문을 닫고 행인들조차 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간이 일부 상점만 문을 열었을 뿐 거의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닫고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영동지방을 찾는 차량들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던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는 어제와는 달리 스키장과 경포 해수욕장 입구 구간에서 차량이 밀렸을 뿐 비교적 원활한 소통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영동지방 각 시군에서는 새해 첫날을 맞아 충원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으로 신년 참배를 하고 가신님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MBC 뉴스 문병훈입니다. 신정 연휴 기간 동안 동해안 지역엔 40만 명의 인파가 몰려 비서철을 방불케 하는 교통 대란을 겪었습니다. 최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안 신정 연휴는 가족 단위 위주 관광객들이 크게 몰리면서 교통 대란이 계속됐습니다. 이미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콘도와 호텔의 예약이 모두 끝나 일찌감치 숙박난이 시작돼 신정 연휴 분위기를 예고했습니다. 연휴 시작 첫날인 지난 29일부터는 차량 행렬이 동해안 지역으로 이어지면서 각 스키장 주변부터 교통 체증이 시작됐습니다. 용평과 알프스 스키장엔 지난 30일부터 하루에 6만에서 8만의 인파가 몰려 시즌 절정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휴 시작과 함께 영동고속도로와 한계령, 미시령 등 주요 도로는 본격적으로 밀려드는 행락 귀성 차량들로 서울 강릉 사이가 최고 12시간까지 걸려 비서철 교통 대란을 방불케 했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도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겨울 설악의 비경을 즐겼습니다. 96년 병자년을 밝히는 해돋이를 맞으러 새해 첫 새벽 경포를 비롯한 동해안 각 해수욕장엔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장관을 이뤘습니다. 또 최북단 통일전망대에는 많은 실향민들이 찾아 북에 두고 온 가족과 고향을 그리며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새해 아침 시내에는 대부분 상가가 문을 닫고 차량 통행도 뜸해 차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에 접어들면서 행락객들은 더욱 늘어나 각 유원지엔 연휴 기간 중 최고의 인파를 보였습니다. 사흘간의 신정 연휴를 마무리하는 2일 오후 귀경 차량이 꼬리를 물고 정체된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입구입니다. 수도권까지 정체 상황이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어 이들 차량은 새벽쯤에야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승규입니다.